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23살 이름은 이시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23살 장석현이라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은 이번 대회는 참가를 안 했지만 저번 대회에서 이제 대상과 장관상을 받은 친구들이거든요. 그래서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요리 대회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들. 힘들었나? 저는 이제 대회장 가가지고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? 동선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끼리 막 뒤에서 엉덩이끼리 부딪히고 아 좀 비켜봐라 하면서 이제 아니 저 나는 여기 가서 이게 펜 돌려야 되는데 얘는 제 뒤에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준비물 자, 다 챙기고 자, 대회장을 왔는데 젓가락이 없네 이러면 망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젓가락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 합니다. 아 젓가락 없으면 손가락밖에 준비물을 진짜 철저히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진짜 맞는 거. 그러면 특별히 힘든 거 없었네 결론은? 머리 쓰는 거 말고 요리 없었죠. 요리는 자신이 있으니 다 미리 준비가 되고 잘난 척 그래서 나온 자신감. 그러면 다음 질문, 요리 대회 심사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? 평가 기준은 일단은 맛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플레이팅 했을 때 좀 퍼포먼스 워낙 이제 대회다 보니까 좀 더 이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게 좀 평가 기준에서 높게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? 아닙니다. 대회 기준에 이제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는 대회도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익힌 정도가 중요합니다. 이제 고기나 해산물이 덜 익으면 안 되잖아요, 요리인데. 다음으로 이제 대회 때 본인들이 했던 그 요리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에피타이저로 이제 새우를 다져서 이제 관자보다는 이제 새우를 다져가지고 완자로 만든 다음에 소스는 이제 오리엔탈 드레싱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깔끔한 맛을 더 했습니다. 이제 메인은 이제 소고기 안심 롤라드 형태로 이제 한 입에 먹기 좋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포만감이 쉽게 이제 한 롤에 이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양송이 소스와 같이 냈습니다. 이제. 디저트로는 이제 커스터드 크림이랑 그 산딸기 가스파초를 이렇게 해서 슈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이쁘면서도 좀 달콤하고 산미 있게 이렇게 디저트를 준비해. 이제 대회 나갈 후배들한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신지. 제일 중요한 거는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상 받으려면은 일단은 맛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음식의 좀 밸런스 이런 거 좀 그냥 이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 맛있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음식도 먹었을 때 좀 더 이건 전체적으로 조화도 맞고 좀 부분적으로 좀 밸런스도 적절하게 하는 게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합니다. 상을 받으려면 나를 따라해라. 안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팀끼리 나가면은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진짜 그거를 좀 잘 해결하는 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좀 원동력이지 않을까 합니다. 세 줄 요약. 첫 번째, 싸우지 마라, 팀끼리. 두 번째, 좀 음식 간의 적절한 밸런스. 세 번째, 좀 이쁜, 화려한 플레이팅 같은 느낌. 자,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알맹이 없고, 재미도 없는데요. 저희가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. 준비됐나? 그만하려고요. 이제 컷하고 밥 먹으러 가자. 아 좋습니다. 아 이거 23년 동안 해보세요. 와, 엄청 나오는 거 봐.